현재 뭐 어떤 거 배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루찰리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Tables, chairs, and beds. Ice baths. We're going to be too col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Don't worry,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Okay, 그러면 해석해 주세요. 봐라 찰리야. 계속해.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탁자들, 의자들, 그리고 침대들. 얼음 침대들. 우리는 너무 추울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잘 것이다. 매우 따뜻한 침낭들 속에서. 오, 잘했어요. 자, 여기에 형광펜은 왜 칠했는지는 알죠? 좀 이따가 물어볼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끝까지 읽으면 되겠다. 가볼까요?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We'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Wow, sounds like fun.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잘했어요. 그래서 해석해주세요. 그러면 무엇을 할 계획이니 내일? 우리는 내일 무엇을 할 계획이니? 그랬더니 우리는 뜨거운 아침 식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아래층에서 얼음 스케이트를 타러 갈 것이다.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이게 오후에 우리는 얼음 낚시를 할 것이다. 하러 갈 것이다. 오케이, 고우의 뜻을 살리며 하러 갈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스 호텔에 왔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건데요. Everything in this hotel의 뜻은?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뭐라고 설명 들었을 텐데. 있는 모든 것. 뭐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에 막 설명했죠? Everything in this hotel 뜻이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란 뜻이다 하면서 뭐라고 설명했는데 뭐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뭐 이런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표시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 뭐 한다 그래요? 끊어읽기라고 했어요. 끊어읽기 할 때 이 표시하는 건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어떨 때 이 표시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가는 우리말에선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영어에서 일어났을 때 그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어떤 모든 것? 호텔에 있는 모든 것. 어떤 모든 것이라고? 이 호텔 안에 있는 모든 것. 이 호텔 안에 있는 이 뭐예요? In this hotel. 오케이. 이게 어떤 시 동원인데 두 단어 이상으로 길어졌죠? 네. 그래서 어디로 가 있다고?
자, 이거를 써 있는 대로 읽으면 모든 것 이 호텔에 있는 만들어져 있다. 모든 것 이 호텔에 있는 만들어져 있다. 그래요?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다. 이래요?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다. 오케이. 근데 영어 순서로는 모든 것 이 호텔에 있는 이렇게 써야만 한데 왜 그렇대요? 계속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방금도 얘기했어. 무슨 시가 어떻게 되면 영어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어떤 시가 길어지면 영어에선 뒤로 간다고요. 예? 응. 내가 방금도 물어봤잖아. 어떤 모든 것? 호텔에 있는 모든 것. 이게 무슨 하다시야 하다시. 뭐 맨날 하다시입니까? 응? 어떤 시가 길어가면 길어지면 뒤로 가는 일이 우리말에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데 영어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할 때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워하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끊어읽기 할 때 이런 표시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뜻은 여러 개인 것 같아? 한 개인 것 같아? 여러 개. 여러 개인 것 같지만 조심해야 될 게 이거 everything은 안만 길어봤자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여기 R가 오면 안 된다고요. It is made of 하고 똑같은 규칙. It이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is야. Everything은 아무 뜻은 이러니까 이거로 될 것 같지만 절대로 이게 아니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made의 뜻은 만들어지다.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 앞에 be 동사가 필요할까요? made의 뜻은 그것은 좋다. It is good. 그것의 뜻은 좋다. 무슨 시예요?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 이건 문장이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 동사예요? 하다시 두예요? 난 모르겠네. 굿 아이디어가 무슨 뜻이야? 굿 아이디어가 무슨 뜻이야? 좋은 생각. 어떤 생각? 좋은 생각. 오케이, 다시 메이드가 무슨 뜻이야? 만들어진 뭐로부터 왔어? 메이크 과거형 디드 합쳐서 메이드. 자, 이거는 메이크 나중에 가르쳐 주겠지만 여긴 디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던이 들어 있어요. 나중에 할게요. did가 들어가는 것도 똑같이 made예요. 근데 얘는 did가 들어간 made가 아니고 done이 들어간 made예요. did가 들어간 made의 뜻은 만들었었다예요. 만들었었다. 여전히 하다시입니다. 근데 done이 들어가면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만드는 걸 당한이란 어떤 시입니다. 만들어진. 어떤 시니까 앞에 비동사가 필요합니다. 만들어진다를 하려고 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are going to be too cold. 자, 여기 보면 뭐가 보입니까? be going to가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위에 거 읽어볼까요? I'm going to the store. I'm going to the store. 밑에 거 읽어볼까요? I'm going to buy some fruit at the store. 오케이. 위에 거 무슨 뜻이에요? store는 가게란 뜻이고. 나는 가게에 갈 것이다. 갈 것이다. 밑에 거는? 어떤 틀리던 뜻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시 가서 공부하고 오라고 할 거예요. Be going to에 대한 설명 다시 보고 오라고 할 거예요. 어떤 틀리던 뜻을 얘기해 주세요. 나는 가게를 살 것이다.
by의 뜻 혹시 몰라요? 사서. 자, 재우야. 내가 이 설명 이게 무슨 뜻이라고? 응? 나는 가게로 갈 것이다. 갈 것이다, 야. 그럼 난 가게로 갈 것이다. 그러면은 과거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야? 현재 행동을 얘기하는 거야? 미래 행동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가게에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 난 가게에 갈 거야. 나 내일 가게에 갈 거야. 난 5분 뒤에 가게에 갈 거야. 난 3분 전에, 아, 나는 어제 가게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 이래 나는 가게로 갈 것이다 라는 뜻이면 미래 표현이 되잖아요. 어?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다. 어? 바이의 뜻이 뭐야? 또 얘기할까?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왔을 때 be going to가 무슨 뜻 된다고 얘기 안 했냐? 10번. 어?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무슨 뜻이라 그랬어? 어? 그럼 I'm going to buy 하면 뭔 뜻이 되겠어? 나는 살 계획이다. 난 살 계획이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여기 있네. Some fruit. 무엇을 살 계획이래? Fruit 뭔지 몰라요? 과일이잖아. 약간의 과일을 At the store. 난 그 가게에서 과일을 좀 구입할 계획이다고요. 이거는 하, Be going to 뒤에 여기는 하다시가 없다. 어? 그러면 고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 그대로 간다고요. 고의 원래 뜻이 뭐야? 가다. 그러면 고행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뜻은 뭐? 또는 가는 거. 그럼 둘 중에 뭐겠어 여기서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난 가게로 갈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야? 나는 가게로 가는 중. 몇 번이나 얘기합니까? 한 20번 얘기해야 되냐? 'We are going to the hotel'은 무슨 뜻이야? 'We are going to the hotel' 'We are going to the hotel' 이건 무슨 뜻이야? 똑같이 we are going to까지 똑같이 쓰고 we are going to the hotel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비 going to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진도를 나갈 수가 없으면 똑같은 얘기를 뭐 100번 해야 됩니까?